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쩌면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를 고향 마을. 2013년도까지 호롱풀 키고 살았어요. 이거 봤지? 확실히. 봤지? 기가 막히게 쪼개 놓은 게 내가. 어린 시절 기억 찾아 돌아왔답니다. 여기 오면은 어머니 품속처럼 안아 그런 느낌이 들죠.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추억이 있는 곳. 신주단지 모시야. 이거 없으면 이제 겨울에 못 살으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해. 여기서 현재 상황은 그래요. 세상사 빠르게 흘러도 여긴 변한 게 없더랍니다. 살기 팍팍한 건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 한겨울 추위도 어찌나 매서운지요. 자연냉장고. 너가 도시에 비하면 불편한 것 투성이어도 인생 사는 맛이 여기 있더랍니다. 아이고, 죽인다 아주. 친구들과 고향 지키며 사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한 번 다투고 다녔단 말이야. 우리는 같은 편인데 왜 싸워? 행복한 사나이들의 고향 찬가 들어보실래요? 완전한 고을이라죠. 전라북도 완주에 왔습니다. 완주의 동상면은 대부분의 면적이 임야일 만큼 산들로 첩첩이 쌓여 있고 산세가 험해 오지로 알려진 곳. 새벽까지 내린 눈이 비로 바뀐 날. 이른 아침 장에 갔다 걸어서 집으로 향하는 국승구 씨를 만났습니다. 길이 험해 눈이라도 내리면 차 대신 걸어서 올라가는 게 마음 편하답니다. 대한민국에서 동상면이 7대 오지 중에 한 군데예요. 근데 동상면에서 가장 오지 마을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해발이 가장 높아요. 산길 걸어 집까지 한참. 내 고향, 내 집 가야지. 송봉산자락에 있는 밤목마을은 밤나무가 많아 율목마을로 불렸던 곳입니다. 많을 땐 20여 가구가 살았지만 지금은 다섯 가구만 남아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퇴직 후 부모님이 살던 고향집으로 돌아왔다는 국승구 씨. 떠나 있을 때도 잊은 적 없는 고향 산천이랍니다. 아, 저 사파른 집이 저희 집이요.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25살 때까지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았어요. 여기서 살아서 뭐 장가도 못 가잖아요. 첩첩 산중이라 색시 구하러 나간 것이 직장을 나갈 직장 구하러 도의 전주로 나갔죠 이제. 이곳이 오지로 불리는 건 다른 이유도 있다죠. 저 이쪽인 게 이게 주방이에요, 주방. 세, 근데 지금 뭐 불이 안 들어와. 내가 꼭 빼놨다니까. 이거 저 김치 같은 거 내놔야겠네. 이게 3일간 이제 면속 날 굳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기 생산이 0%예요. 사실 밤목마을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벽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긴 했지만 눈비가 내리면 그마저도 소용없답니다. 자연냉장고. 너가 좀 김치 같은 거 내놔야겠네요. 요거 냉장고. 그럴 땐 이게 임시방편. 자연냉장고. 오지에서 사는 법 자연스레 터득했죠. 그러니 불편한 오지살이가 달리 보이더랍니다. 2013년도까지 호롱풀 키고 살았어요. 태어난 고향이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순응하면서 맞춰가면서 사는 거죠. 이런 데를 찾으려고도 못 찾잖아요. 자연 속에 비밀스럽게 숨겨진 고향.
이곳에 살기 위해서는 몸이 더 부지런할 수밖에요. 태양광 모듈이 눈이 쌓이면 전기 생산이 0%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눈이 쓸어내야 돼요. 이걸 흐리야. 아무리 좋은 고향이라도 몸은 좀 고생입니다. 겨울이 문제, 겨울이. 예. 떠날 때나 돌아온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곳. 그래서 오지로 불리는 거겠죠. 대한민국에서 자연마을 단위로는 여기만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이곳에서 겨울 식량을 저장하는 법이 따로 있다는데요. 갑자기 꽁꽁 언 땅을 파기 시작하는 승구 씨. 겨울엔 이 땅속이 냉장고랍니다. 깊이 부드러웠더니 절대가 힘드네. 보물 숨기듯 땅속 깊이 묻어놓은 이유. 그러면 얼어버린 게. 뭘 그렇게 고이 숨겨두셨나 했더니 직접 농사지은 무랍니다. 오지라 차가 못 다녀요, 겨울에는. 이게 아예 저장을 해놨다가 이렇게 먹어요. 이게 다 부모님께 배운 산골살이의 지혜. 그래서 귀향하자마자 농사부터 지었죠. 이렇게 이제 봄에 이제 올라와요. 안 죽고 이거 덮어놓은 게. 봄에 봄도 먹으면 엄청나게 맛있지. 길고 긴 산골의 겨울은 밥상 걱정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계절. 덕분에 한시름 덜었답니다. 오지의 겨울 날씨가 매섭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순응하며 살지만 오늘은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부려볼 참입니다. 이곳에 살려면 요리는 기본. 이게 다 경험이 말해줘요. 저 퇴직하고 내가 저 각시한테 맨날 밥을 달라고 하면 뭐 삼식이라고 혼난다고 하잖아요. 내가 요리하고 좀 다니잖아요. 그래서 날도 부끄러운 게 친구들 오라고 해서 이제 같이 먹으려고. 친구들 먹일 생각에 귀한 능이도 꺼냈죠. 이 능이가 향이 좋거든요. 향 진한 능이 넣고 산중 별미 준비한답니다. 오지에선 무얼 먹어도 산의 진미 안 부럽다는데요. 그런데 불 앞에만 서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난답니다. 불편하지, 당연히 불편하지만 어머님한테 진짜 고맙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동산 국민학교까지 우리 시골로 말로 말하자면 또랑을 13개를 건너야 초등학교를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채를 갈림길에다가 말뚝을 깎아서 잊어버리지 말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나를 그 8살 먹은 애를 그 학교를 보냈어. 야, 밥 먹게 와. 고마워. 많이 해봐. 아, 이거 오늘 아주 잔치 날이네. 어? 아주 좋아. 아이고, 죽인다 아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중마고우. 하루가 멀다 하고 잔치를 연다네요. 우리는 그냥 눈 한번 말어. 그 냄새 벌써 오늘 고기 꿀지 하러 왔어요. 고기 꿀지 하러 왔어. 70년 지기지 거냐. 애기 때부터 같이 많았다. 애기 때부터. 애기 때부터. 아, 친구. 오늘 저 요리에다 고생했어. 자. 마셨죠? 안에 가서 들어왔어? 아이고, 고마워. 맛있다. 어쩌? 이 친구들이 없으면 여기 와서 살으라고도 안 살아요. 근데 너무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맛에 살아요, 그냥 여기. 다른 사람들은 못 오는지.
우리끼리 우리만 올 수 있는 데 사례니까. 어이 친구. 아 우리 앞으로의 건강을 위하여. 친구들이 있으니 심심할 틈 없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디 이상했을 때 우리는 한 번 다투보도 안 했단 말이야. 싸움도 않고. 우리는 같은 편인데 왜 싸우고. 우리는 같은 편에 맞잖아. 언제도 그냥 솔직한 얘기로. 간밤에 눈이 더 내려 적막한 겨울 아침. 오지의 이웃을 불러봅니다. 신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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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어서 와. 신둥아 이리 와. 신둥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신둥아 이리 와. 놀자. 요 녀석들이 옆집 사는 이웃들. 놀자. 이리 와. 사람 손길 반긴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너 주민이야. 이 동네 주민. 짠짠짠짠. 좋은 이웃입니다. 예, 오지 사는 게 걔도 사람을 귀한지 아는가 봐. 좋아요. 걔까지도 그런가 봐. 아는가 봐. 사람이 귀한지 사는지를. 응? 그러지? 이쁘다. 빠이빠이다. 다 떠났죠. 태어났을 때는 많이 살았고, 그때는 한 20여 가구 살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마을을 떠날 때, 그때는 7가구 살았죠. 내가 고생하고 살았던 집을 돌아와서 지키고 살고, 그게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와서 사는 것이죠. 고향 지키려고. 친구야! 친구야! 야, 집에 있냐? 이거 장작 한번 패봐. 여기선 장작 패는 것도 즐거운 놀이. 오케이. 별로. 너도 한번 해볼래? 아, 나 했다면. 실력 있는 거야? 어때? 이거 확실히 이 정도야. 그래도 실력이 안 죽었네. 기가 막히게 쪼개버리지 내가. 이거. 야, 이 정도는 쪼개야 돼. 옛날 실력이 있지. 옛날 실력 안 없어졌구만. 지금 복해가지고 많이 놀았지. 오랜만에 이제 고향에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만나 살면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재미. 추억을 다시 찾아서 올라가서 그런 놀이도 하고 그런 거 늙어서도 이제. 그렇지, 그런 게 그런 재미로. 그런 게 그런 재미로 사는 거야. 그때도 일이 정답게 살 줄 알았을까요? 고개 넘어 함께 등굣길에 올랐던 까까머리의 새 친구. 나이 들면 고향에 돌아와 같이 살자 약속했답니다. 옛날 생각난다. 그 시절 나란히 학교 가던 길, 그 산길을 다시 걷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당시에는 장군봉이라고 해발 740m 제가에서 그 초등학교를 제를 넘어서 다녔어요. 지금도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산에 올라가는 거 저기 시합원 나무 우리 못 따라와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뭐 지게지고 나무로 자르는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나무 해가지고 막 지고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다녔어요. 왕복 4시간을 오가도 지칠 줄 모르고 걸었던 길. 그런데 이젠 한 걸음 한 걸음이 벅찬 나이가 됐습니다. 세월은 못 숙인다고 그 마치 우리가 그리워서 그래요. 누구나 배고팠던 시절, 등굣길 허기를 달래주던 추억의 간식도 있었죠. 이게 으름이라고 으름 넝쿨이에요, 이게. 여기 이파리가 여기 파랗게 있죠. 여름에를 바나나라고 그래요, 그래, 한국 바나나. 엄청 내 타라. 일부러도 따먹으러 오고 그랬어, 그 전에 객지 살았을 때.
나무 엄청 잘 자랐네. 우리 어렸을 때는 작았었는데 이렇게 큰 거 봐. 내가 그만큼 늙었다는 생각을 해야지. 사는이 없으면 영영 사라졌을지도 모를 고향의 오지 마을. 여기 오면은 어머니 품숲처럼 안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고향을 오면 그렇게 좋아요. 불편함은 내가 좋은 기분에 비례해서 게임이 안 돼. 마냥 좋고 참 좋아. 여러분의 고향은 어떤 곳인가요? 한 50cm 왔죠. 춤도 이렇게 춤도 춰야 돼 이렇게. 아 눈 올 때는 이렇게 선진권 한 번씩 때려줘야 돼. 뭐 다시 고향식이래요. 오, 오. 아니 안 된다 새끼.